25cm 733g 영화 반갑습니다. 맥쇼에서 두 번째 스트라이크가 나왔죠. 두 번째라기보다는 사실상 세 번째에 가까워요. 왜냐면 첫 번째로 나왔던 스트라이크가 한번 개선이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토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얘가 나온다고 할 때 한 메탈 킹덤에서 1대 100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1대 72로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쇼라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모쇼만큼의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식. 야 깔끔하다. 예, 고관을 보시면 이쪽이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부러뜨리지 않으면 부러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얇게 해놨지? 해놓을 거면 좀 두껍게 해놓지 아니면 올 메탈로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둘 다 쐬면 둘 중 하나가 한쪽이 벌어지거나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작인 맥쇼 같은 경우는 도색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완구 같은 느낌이 진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색이 좀 잘 돼서인지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 딸기 우유 느낌 나는 그런 컬러링도 저한테는 많이 호해요. 호 컬러링도 나쁘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색감이 졸라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나쁘지는 않아.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후두둑이 좀 있긴 했어요. 바로 요거요. 발목. 이게 왜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막 신경 쓰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끼면 다시 또 그렇게 막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예 아무튼 스탠드업. 움직임은 와 그냥 모션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진짜 건담을 만지면서 간만에 손늙아짐을 느낀 것 같아요. 예 근데 얘가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지금 잘 못 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접지력이 그닥 좋지가 않아. 발이 더 커지거나 이게 뭐 연장 기믹이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쪽 접지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어제 리뷰했던 하이뉴보다는 잘 섭니다. 분명히 이 영상에도 뭐 짭건담 가지고 리뷰를 하니 옹호를 하니 이딴 소리를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저보고 이거 뭐 중고로 팔다가 걸리면 신고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하는데 중고로 팔다가 걸리는 거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달고 억까라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굳이 입을 털어가지고 자신이 무식한 거를 보여주는 거는 좀 그렇게 마이너스 될 요소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용자한 채널에서는 짭이든 찐이든 그냥 다 리뷰하고 더 좋은 애는 좋다 나쁜 애는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L팩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오토리팩. 일단은 얘가 이거를 견디질 못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거치대를 뺐습니다. 저는 소체파기 때문에 이 거치대를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도중에 미사일 하나가 작살이 났습니다. 이거 끼우실 때 주의를 요망합니다. 확실히 L팩하고는 차별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등짐. 네, 사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다고요. 네, 확실히 L팩이랑은 여러 가지로 다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역시 로봇은 소체가 좋다. 자 그러면 저번에는 이기지 못했던 모쇼 스트라이크 건담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맥쇼가 조금 더 크고 이번에는 도색이 되게 잘 돼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긴 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썸네일에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리뷰를 하기 전이었어요. 어떤 게 좀 부족하냐면 얘는 이게 이제 좀 잘 빠져. 요것도 좀 빠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빠져. 근데 관절은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그 고질적인 허리 이것도 해결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도색 상태도 많이 고급져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비주얼로만 봤을 때 절대 꿀리지 않아. 근데 약간 부족하긴 해. 몇 프로? 한 2%?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약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잘 만들긴 했어요. 얘가 가격이 지금 10만원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대 중반에 이런 애가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다이에서 이 크기의 이 재질로 나왔으면 못해도 한 60만원 이상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탈빌드 하이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하이뉴가 핀판넬까지 끼니까 비주얼이 이렇게 꿀리지는 않는다. 근데 얘는 가격이 50만원 정도 하죠. 양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모션은 이제 좀 비싸. 한 30얼마 하고 그리고 맥쇼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20만원 언더니까. 그리고 일단 제일 크리티컬한 게 일단 맥쇼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근데 뭐 중국 애들이야 뭐 나오는 게 말없이 갑툭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온다고 한 다음에 진짜 한참 후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나온 오토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쇼가 아닌 맥쇼, MC쇼, 스트라이크 건담, 오토리 루즈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건담을 내가 실컷 만지고 놀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강추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션은 너무 비싸니까 맥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거, 발광 기믹. 발광 기믹이 진짜 훌륭해요. 진짜 빛이 번쩍번쩍해. 예, 광량이 엄청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했거든. 버스터에서 보완이 되긴 했지만 스트라이크는 좀 이게 특이하고 광량도 약해.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 그래.